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저는 제1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가 김중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계신 수상 작가분들의 미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젊은 작가상 수상 작가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민망한 일인지 그리고 또 뿌듯하기도 한 일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그 나중에 다른 자리에 가서도 젊은 작가상 수상 작가라고 말할 때 자기의 나이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무척 민망하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젊은 작가상 토크를 몇 번 했었는데요. 한 이유는 사실은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보는 게 너무 좋고 시대의 공기를 담는 이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저도 젊어지는 기분 같은 게 들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약간 분위기를 약간 푸는 의미에서 워밍업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렸죠? 다섯 글자로 말해요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수진 작가님부터 한 바퀴 돌고 네, 반대로 한번 돌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름표를 달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작가 소개를 하지는 않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예상했어? 1도 안 했어. 몰랐었어. 몰랐었어요. 네. 김멜로 작가님. 타고 싶었지. 매일 생각함. 아, 그럼 소설을 쓰면서도 생각을 하고 발표되고 나서 계속 생각을 했다는 얘기네요. 김혜진 작가님. 뜻밖이었어. 자격 안 될 줄. 안 했습니다. 네. 네. 가장 공손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임소리 작가님은 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죠? 소설집이 나왔는데 그거 네. 그런 건 자격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작년에도 소설집에 나왔던 작품이 뽑힌 적이 있었고 전 자격이라고 하셔가지고 젊은 작가상의 등단 이내 10년이잖아요. 마지막 10년에 타셨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축하드리고 그 사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제가 제1회 수상할 때 10년 차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수상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더 타고 싶었는데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섯 글자 말하기 다음 계획은 김지연 작가님부터 할까요? 장편 쓸 거야. 네. 나도 쓸 거야. 아직 없는데 마감해야지. 작가분이 그렇게 자수 계산을 못 하셔가지고 어떻게 마감을 하시죠? 글 쓰고 또 써. 잠을 자야지. 호주 가야 돼. 야심차게 준비한 사물함 토크가 있습니다. 사물함 토크 이름하여 제가 여러분들의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진 않지만 제 눈에 띄었던 사물을 하나씩 골라서 그 사물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아 이거 내 사물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은 손을 들고 이 사물함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물입니다. 제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사물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파파야라는 이름이 붙은 대파네요. 네. 네. 실제 소설의 첫 문장이 대파 가격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 파파야를 키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상상해서 그린 페트병에 있는 파파야를 그려봤는데 실제와 어떤지. 네, 아주 잘 묘사하신 것 같아요. 그 파파야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저 길쭉한 모습. 네. 네. 잘 묘사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물입니다. 아, 네. 제 거예요. 어떤 사물입니까? 아, 이 인주라는 등장 인물이 초대한 윤범에게 와인을 함께 마셔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이 골라온 이유가 와인 중에 굉장히 많은 와인이 있을 텐데 2005년산, 2015년이었나요? 2015년산 말벡 와인을 골라옵니다. 그 품종까지 딱 표기를 한 것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골라봤습니다. 제가 커피 맛이랑 와인 맛을 구별을 잘 못할 정도로 네. 미각이 정말 둔한데 네. 말벡은 거의 한 90% 이상 안전하게 성공하더라고요. 샀을 때. 네. 네. 그래서 제 기호로 말벡을 썼고요. 네. 빈티지 연도는 그냥 네, 의미 없이. 그랬어요? 의미 없었어요? 네, 별로. 큰 제가 의미. 어제 2015년 말벡 와인이 어떤 게 있는지 한 2시간 동안 서칭을 하고 이 와인일까 저 와인일까 고민을 하면서 2015년에 큰 의미가 있을까? 보통 말벡 와인이 아르헨티나한테 많이 나오니까 아르헨티나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정말 열심히 서칭을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었군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설을 네. 믿으면 안 돼.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요구르트 뒤늦게. 네. 네, 소설에서 이제 주인공이 공원을 산책을 하는데 어떤 남무르는 사람이 와서 이걸 아니에요. 여자가. 네. 네. 네 골목길에서 골목길에서 짐을 그 리어카를 끄는 걸 도와주는데 이제 그 여자분이 도와주고 나서 이걸 먹으라고 건네주는 장면. 네. 근데 저는 이 요구르트 먹는 건네주는 장면, 그 다음에 네. 요구르트를 안 먹고 갖고 왔다가 이제 기영과 통화를 할 때 기영이 먹지 말라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구르트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던데. 약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고 그 네. 자리에서 먹고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괜히 이상한 게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장면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호의였을 수도 있지만 네.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공원에서 모르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요구르트를 받았던 주인공이 나중에는 좀 뭔가 변화를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네, 저도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마지막 장면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요구르트를 과하게 크게 그려가지고 조지 오키프처럼 이렇게 너무 확장하는 바람에 잘 못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림을 잘 그렸지만 이 요구르트 맞죠? 네, 생각하신 요구르트가 네, 맞아요. 맞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함부로 쓰시면 안 돼. 2015년 말벡 와인 같은 거. 다음 사물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떤 본인 거 맞습니까? 네. 그 대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질 때 그 마대자루에 닭을 이렇게 넣어서 폐기를 하는데 네. 그때 마대자루. 저 너무 어제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이거 사실 마대자루처럼 보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안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지는 그림. 네. 안에 뭐가 있을까요? 닭이 있겠지만 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네. 네. 보람을 느낍니다. 다음 네, 사물입니다. 네. 어떤 사물입니까? 네. 이원영이 환갑을 맞았을 때 딸 권지유가 사간 통조림 과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케이크 그 위에 저게 석류일까요? 딸기일까요? 딸기를 일단 표현을 했는데 이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통조림으로 장식된 케이크여서 네. 딸기가 있으면 안 되지만 이 통조림만으로는 케이크를 표현하기 너무 좀 힘들어서 딸기를 그려봤습니다. 네, 소설 속에도 딸기가 나오니까요. 네. 네. 그 소설 속에는 케이크를 아무데나 가서 샀다고 했지만 사실 한국의 그 상업 그 지형을 보면 곳곳에 박혀있는 가장 큰 프랜차이즈 케이크집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은 아니고 그냥 동네 제과점인 건가요? 네, 시골이나 뭐 그런 데 가면은 터미널에 아직도 옛날 제과점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지금 그리신 케이크가 오히려 저는 요즘에는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요즘에 케이크가 워낙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렇죠. 저런 케이크 오히려 팔지 않아가지고 그림 예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요. 케이크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제가 상상한 케이크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딸기만 빼고는 맞아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케이크를 작가님의 작품 속의 케이크가 어떤 모습일까 막 고민을 하다가 온갖 브랜드의 케이크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피사의 피사가 맞나? 파리 그 땡땡의 그 집에 가장 노멀하고 촌스러운 케이크를 골라본 거였거든요. 여기 이제 까맣게 적은 점을 찍었던 이유는 이게 초파리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세심하게 그렇군요. 한번 그려보았던 네. 그림이었습니다. 네. 다음 사물입니다. 이건 너무 제가 조금은 노력을 많이 하네요. 제가 이게 이제 변명을 드리자면 작가님의 작품 속에 사물이 그렇게 두드러진 게 없고요. 비자 같은 이런 추상적인 사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캥거루가 제일 좀 돋보였던 사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아까 호주 얘기 잠깐 네. 하셨으니까 호주에 계속 계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캥거루를 자주 보셨겠죠? 네네 맞아요. 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네. 그렇게 로드킬 당한 캥거루도 굉장히 많이 보고 한국에서는 로드킬을 이야기할 때 좀 동물의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캥거루는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캥거루랑 부딪히면 차가 반파돼서 좀 다른 쪽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있고 이게 잘 어떻게 표현이 돼 워낙 그리기 쉬운 거긴 한데 네. 너무 귀엽네요. 네. 네. 더더욱 마음이 안 좋네요. 다음 사물입니다. 마지막 사물이 되겠네요. 남은 게 좋아요. 네. 네.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림이 사실 좀 고드름인가요 혹시? 고드름이죠. 혹시라고 붙여주시면 네, 되게 죄송하네요. 네. 아니 고드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소설에 그 혜민이라는 그 꼬마애가 고드름을 가지고 노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때문에 저걸 그리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소설에서 그 워낙 소설이 팍팍해가지고 읽는 내내 힘들었지만 정말 빛나는 한 장면, 기쁨의 한 장면이 이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이 혜민이 미애한테 고드름을 이렇게 주려고 했던 마음 그리고 예쁘잖아 진짜 보석 같아 엄마 주려고 라고 하는 이 장면이 어쩌면 마지막에 예쁜 엽서를 사려 가려고 했던 혜민의 마음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 고드름을 골랐는데 그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원래 제일 그리기 힘든 게 물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 물을 표현하기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려봤습니다. 이상 사물을 통해서 네. 아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소설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자로서 이제 보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읽고 나서 제일 소소하게 궁금했던 질문들을 통해서 소설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진짜 이 작품집을 다 보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단 한 가지 김멜라 작가님의 작품에서 이 팔도 여자랑을 들을 수 있나요 어디 가서? 너무 듣고 싶은데 머릿속에 막 상상이 되는데 상상 속의 음악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있는 음악인가요? 아 실제로 저는 그 팔도 아리랑을 자주 들어요. 네. 네. 그 네, 명창들이랑 이제 젊은 분들이 이렇게 부르신 팔도 아리랑을 들으면 굉장히 흥겨워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요즘에 또 그렇게 전자 음악을 믹스해서 국악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팔도 아리랑 듣고 하다가 네, 어떤 작곡가는 작곡가 지망생은 이걸 믹스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팔도
아리랑을 네 팔도 여자랑으로 네. 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없어요. 네. 그 저는 마지막 그 둘이 누워서 이 팔도 여자랑을 들으면서 우리가 K레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음악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쉽습니다. 혹시 만드실 계획은? 네, 아 누군가 많이 작가분들도 음악 좋아하시니까 네, 네 그렇게 만들기는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두 번째로 김병원 작가님 작품을 보다가 소설가들은 보통 그 소설을 쓸 때 어떤 동작 묘사를 할 때 그 동작을 따라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눈을 찡긋했다 하면 눈을 찡긋 감아본다든지 고개를 돌리면 고개를 돌려본다든지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장인지 아시겠나요 혹시? 아니요. 나를 거꾸로 걸린 그림처럼 바라보던 인주씨가 되물었다. 이게 어떤 동작인가요? 거꾸로 걸린 그림처럼 바라보던. 네. 이건 동작 혹시 쓰시면서 이런 동작을 해보진 않으셨나요? 해봤을 것 같은데요. 그 표현이 네. 제가 되게 다른 소설에도 또 썼던 것 같아요. 썼던 적이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네. 뭔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을 떠올릴 때 뭔가 제가 그림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서 그렇게 연결된 것 같아요. 네. 아까 와인도 그렇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쓰셨던 거네요.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네. 아니 저는 왠지 막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고 그러지 않았을까. 아 그 상황에서 고개를 이렇게 하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아 저는 그냥 느낄 때 거꾸로 걸린 그림이면 거꾸로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똑바로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거나 고개를 이렇게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왜 내가 하고 있지? 원래 시키려고 했던 건데. 아 그걸 정말로 똑바로 바라보겠다는 생각으로 쓰지 않았어요. 아, 네. 그러면 거꾸로 걸린 그림은 그냥 거꾸로 보는 게 좋은 거군요. 네. 그냥 그렇게 다르다, 이상하다. 아, 네. 칸딘스키가 그 우연히 거꾸로 걸린 그림을 보고 자기 작품인 줄 모르고 이 작품 너무 좋다고 했던 그런 일화가 떠오르네요. 김재환 작가님 그 공원에서 진짜 이건 궁금한데요. 마지막 그 혼자 앉아가지고 있을 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모욕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극복해내고 싶을 만큼 사는 걸 좋아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는 건 좋다라는 문장을 쓰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든 과정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내가 사는 걸 좋아하는 걸 알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되게 이율배반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왜 사는 게 좋은지는 없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는 게 좋으면 뭐가 좋아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문득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주인공이 되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 안에서 계속 없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이걸 왜 떨쳐버리고 싶을까, 극복하고 싶을까를 생각하다가 왜냐하면 내가 사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이런 모욕들을 겪어도 다른 이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떠오른 게 아닐까 하고 썼습니다. 네. 실제로 작가님은 어떠십니까? 사는 걸 좋아하냐고요? 네. 네. 그 네. 작가님 역시 왜는 없고 그냥 사는 게 좋으신? 그냥 네 살아 살 수 있는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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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적인 대답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호주 얘기를 잠깐 했기 때문에 서수진 작가님의 궁금했던 게 이제 이건 약간 답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골드러시 그 체험 상품을 가는 두 사람을 보고 이건 분명히 가본 사람이다. 갔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가셨을 것 같은데. 실제와 약간 작품 속의 묘사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실제 골드러시 그 체험 상품이요? 어떤가요?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분위기가요?
그냥 실제로는 정말 되게 더 쓸쓸하고 더 폐허 같았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는 제목 자체가 골드러시고 금광이라고 소설에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작이 좀 밝게 시작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너무 지하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깊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막 약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었던 그리고 사진들이 걸려 있거든요. 소설에는 쓰지 않았던 근데 그 사진들에서 옛날에 일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곳에 금을 찾아서 몰려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큰 마을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마을이 지금은 다 빈집과 벽들로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황량하고 어떤 정말 몰락한 왕조의 이유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감상이 굉장히 컸는데 그런 거는 많이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서 볼만한가요? 네, 저로서는 정말 왜 저는 작가들은 보통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작가들은 보통 어떤 그림자나 무너져버린 것들을 좋아하지 않나요? 그래서 네. 갔을 때 저한테는 그 옛날에 진짜 번영했던 그 마을이 지금은 너무 폐허로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폐허가 된 모습을 보면서 혼자 속으로 아싸. 네, 이거 써야지. 쓸 수 있겠다. 이거 써야지. 꼭 써야지. 이런. 이해가 네. 됩니다. 서희 작가님 두개골에 안가박 보면서 너무 예, 그 궁금했던 게 글을 쓰면서 편집자가 힘들어할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제가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둥지 모양의 한자로 만들어진 둥지 모양에 굉장히 집착하여 네. 계속 조금 더 동그랗게 만들어 달라고 네. 요구를 하였고 또 편집자님들도 좀 걱정이 많이 되셨는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디자인돼도 괜찮냐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죄송했죠. 본인이 원했던 건 더 동그란 거였나? 알은 보통 타원형이잖아요. 네네. 그 둥지의 모양은 동그랗고 알은 타원형을 원했던 건가요? 아, 알은 이제 0으로 표시를 해서 타원형이었고 네. 둥지 모양은 조금 더 동그랗기를 바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편집자님에게 조금 더 동그랗게 네.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드렸었고 이제 몇 번 수정에 거쳐서 이제 둥지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편집자와 작가가 원고를 주고받을 때는 뭐 종이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PDF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문서 형태로 주고받을 수는 없겠군요. 깨지니까. 아, 네네. 그래서 PDF로 받아서 체크를 해서 보내드리죠. 네. 그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 소설이 자모에 발표했던 아, 소설이잖아요. 제가 네. 잘 알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자음과 모음에 그 발표했던 소설과 이번 버전에 약간 다르다고요? 아. 다르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 둥지 모양을 이제 수정하다 보니까 네. 자음과 모음에서 발표할 때는 조금 더 원 형태에 가깝게 이제 디자인이 되었고 여기 문학 동네의 둥지 모양은 조금 타원형에 가깝게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까치진 모양이 약간 삐뚤빼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모양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책 속에 사진도 등장을 하잖아요. 아, 사진을 네. 직접 찍으신 네, 사진은 다 직접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까치를 보러 나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새도 새 보러 가는 걸 좋아해서 네. 매일 소설 쓰러 가기 전에 이 소설 아니더라도 이제 산책을 좀 하면서 마치 새를 사냥하는 것처럼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보려는 네. 아. 그래서 엄청 기다렸다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 찍거나 동영상도 많이 찍고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있습니다. 수많은 사진 중에 엄선된 사진이 책 속에 실린 네, 거군요. 네. 마지막에 작가의 말에 있던 사진도 굉장히 좀 아, 그거, 특별해 보이던데 그것도 직접 찍었고 길을 네. 걸어가는데 까치가 이제 그 인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보자 해서 소리가 나지 않게 몰래 다가가서 줌을 당겨서 찍었습니다. 아, 줌을 당겼다는 건
핸드폰 찍는 게 아니라 네네. 아, 아이폰으로 네, 주문을 당겨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폰트 얘기는 안 물어볼게요. 아, 너무 네네. 소소해가지고. 네, 다음 임설아 작가님 초파리 돌보기에서 저는 너무 공감이 되었는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건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소설을 쓰면서 지유는 종종 시작점을 잃어버렸다. 어떤 생각이나 장면으로부터 소설이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이건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 소설을 한참 쓰다 보면 내가 이 소설을 왜 쓰기 시작했지를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건지 궁금했습니다. 작가님에게. 아 그런가요? 저는 장편 첫 장편 소설 낼 때는 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시작했고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지. 근데 단편을 써나가다 보니까 처음에가 뭐였는지 자꾸 헷갈리게 바뀌어서 다 그렇게 기억 못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다 그런가요? 다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그런 편이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소설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쓰다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생겨가지고 아, 이 장면 쓰고 나니까 시작과 너무 달라서 시작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 추가로 이제 지난번 12회 때도 그랬지만 올해도 역시 페미니즘 소설들과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또 한편으로 특징적인 게 저는 글쓰기에 대한 고민 같은 게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임설우 작가님의 작품도 글쓰기에 대한 소설의 소재와 이런 이야기고요. 김병훈 작가님의 소설도 사실은 내 소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라는 근심 같은 것들이 많이 보였고 또 서희재 작가님도 겪지 못한 고통은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김멜라 작가님도 작가의 말에서 제가 아는 것을 쓸 수 있어 다행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에 작가들이 뭘 써야 할지 고민이 진짜 많구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고민도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임설우 작가님한테 그 초파리 돌보기의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같은 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소설가가 나오거나 어쨌든 글 쓰는 사람이 나오는 소설을 원래 안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몇 년 사이에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글쓰기 자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고민이 글 쓰는 사람한테는 중요한 고민이라는 생각을 했고 나눠야 될 고민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글 쓰는 사람이 등장하는 소설과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담은 소설을 자주 꽤 쓰게 된 것 같아요. 그 소설에서 너무 열심히 쓰지 말라는 엄마의 이야기와 그리고 뜬금없는 해피엔딩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설우 작가님한테 해피엔딩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이요? 네. 네. 저는 사실 그동안 쓴 모든 소설이 해피엔딩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 나름으로는 늘 행복한 결말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읽히는 건 좀 다르다는 거는 알게 됐어요. 네. 김병훈 작가님은 그 글쓰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로 소설을 쓰셨고 실제 또 주인공이 소설가이잖아요. 네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거는 뭐 저만 고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동시대에서 글을 쓰는 소설가들이 다 겪고 있는 생각들, 꼭 소설에 표현하지 않더라도 소설 이면에서 다 하는 생각들. 그리고 근데 생각해보면 꼭 지금 시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다 그런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좀 더 표면적으로 올라와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글 쓰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누군가에게
고통을 상처를 주지 않는 글쓰기를 늘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그걸 넘어서서 자유롭게 표현을 해야 하나요? 그걸 우선순위에 둔다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쓰는 욕망이 어쨌든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글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의 일종의 뭐 죄책감이나 부채감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인지하려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내용을 쓴 것 같아요. 네. 네. 김멜라 작가님은 제가 아는 것을 쓸 수 있어 다행입니다라고 쓰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모르는 것을 쓴다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나요? 소설 한 편에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좀 섞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작가의 말에서 썼던 부분은 거기서 제가 아는 것은 어떤 이제 막 폭력의 소리 그리고 화나고 이렇게 왜곡되고 편견에 치우친 소리들이 더 큰 듯 보이지만 사랑의 소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자리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안다는 느낌이었고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것은 아는 것 같아요. 네. 김말래 작가님은 그 이름 짓는데 약간 남다른 재능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 눈점 먹점부터 하여 소설 속에 이름 짓기에 대한 되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지을 때 약간 그 쾌감 같은 게 있지 않으세요? 네, 쾌감이라기보다 어떤 별명을 좋아해요. 별명을 좋아하고 제가 부르는 것도 전 너무 좋고 그리고 불리는 것도 좋고 예, 여러 가지 별명 막 그때그때 만들어서 부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설에도 그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 때 재밌는 별명 생각하면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 K-레즈라는 말을 떠올릴 때 약간 좀 저는 희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 워낙 K 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팔도 아리랑을 듣는 K-레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되게 흐뭇하지 않으셨을까? 네, 그거 예, K-레즈, K하고 작들이 네. 이렇게 하고 레즈인데 많이 정말 쓰잖아요. 뭐 K-팝, K 콘텐츠, 네. 그래서 레즈도 K-레즈가 있지 않을까? 네, 썼습니다. 네. 그 취재형 작가, 상상형 작가로 사실 많이 나누는데 아까 이제 그 어떤 것을 쓸 수 있는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고민들로부터 아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임소라 작가님 작품에서는 좀 취재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연구실 관련된 취재를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이 소설을 구상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기사도 많이 찾아봤고요. 그리고 실험실에 다닌 분한테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를 거기서 많이 얻었어요. 하지만 막상 취재했을 때 인터뷰를 통해서 쓴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거기에서 분위기이고 그 다음에는 다 검색으로 찾아낸 정보. 예,였습니다. 네. 그 본인이 정말 취재형 작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취재해도 그 취재한 걸 별로 잘 쓰지 않고 취재한 걸 그대로 녹여내면 되게 촌스러워지기 때문에 대부분 걷어내고 핵심만 남아서 아무도 취재한 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충이 거기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김재원 작가님은 사실은 그 소설 속에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여러 개 등장을 하잖아요. 실제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하셨고 저는 궁금했던 게 이 내가 자초한 일이라고 할까 봐의 자초도 저는 되게 의미 있는 문장이라고 단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의 의미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소설을 쓰셨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시작은 어디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사전을 만드는 곳에서 그 용례나 그 뜻풀이 같은 걸 보다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았어요. 이게 옳지 않은 뜻이고 용례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사전에 들어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그 소설에도 그런 장면들을 좀 쓰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말들에 대해서 좀 써보고 싶다는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개 같다는 말 표현에서 출발한 것도 있고요. 마지막 문장이 개 같다죠? 네, 개 같았다. 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 같다, 개 같았다라는 비하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소설의 마지막 개 같았다는 되게 따뜻한 문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좀 달리 읽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개 같았다라는 말을 좋은 표현으로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딱 좋은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를 써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수진 작가님은 그 지금 현재 호주에서 생활하는 걸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의 생활이 글쓰기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단점부터 이야기를 하면 한국 문예지를 받아볼 수가 없어서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문단에서 화제이고 어떤 것이 지금 네, 막 이야기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런데 호주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저한테 너는 진짜 한국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어. 너는 한국에서 못 산다. 근데 호주에 가보니까 제가 너무 한국인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너무 너는 너무 아시안이야. 막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날카로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사실 시드니에 살기 때문에 대도시라서 인종이 굉장히 다인종인데 그 전에 겪지 못했던 인종차별을 많이 겪게 됐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외국에서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거에 일어났던 것 자체가 인종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그런 국경의 경계가 높아지고 좀 인종의 경계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특히 백인 국가에서 산다는 것이 아시안으로 산다는 것이 제가 글을 쓸 때 좀 더 뾰족해지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장점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곱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못다한 말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반모 타임이라고 정해주셨는데 저도 평소에 반말을 잘 안 해봐가지고 이게 어떤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독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반말로 하는 시간입니다. 왜 반말로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나름의 의미를 두시고 반말로 독자들에게 한번 친근하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멜레 작가님부터 시작해볼까요? 하고 싶은 말 짧게요. 길게 해도 돼요. 안녕. 안녕. 나 멜라야. 올해도 젊은 작가상과 함께하자. 네. 서유 작가님. 안녕. 나는 이제야. 다들 우연히 행복해지길 바랄게. 다들 생각보다는 잘하시네요. 그래도 반반이. 뭐 어디 여기 카메라 보고. 네. 안녕. 반가워. 나는 수진이야. 이런 시대에 아무도 소설을 읽지 않는 시대에 이런 것까지 봐주고 소설을 읽어줘서 너무 고마워. 젊은 작가상은 꼭 사서 읽는 걸로. 네, 김지연 작가님 마이크. 안녕, 난 지연이야. 재밌게 읽어줘. 임수로 작가님 유독 힘들어하십니다. 평소에 반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안녕 난 소라야. 반갑다. 재밌었으면 좋겠네. 잘 지내. 안녕 나는 김혜진이야. 재미있게 읽어줬으면 좋겠어. 평소에 이런 거 안 해보셨죠? 누구한테 반말로 이렇게 하는 거. 안녕 나는 병훈이야. 너그럽고 다정한 마음으로 읽어주면 좋겠고
주변에 많이 소문 내주면 좋겠어. 네, 저는 뭐 더 길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큰데 아쉬운 마음이고요. 제13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소설이 할 수 있는 일을 젊은 작가상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대의 공기를 담고 어떤 걸 제일 힘들어하고 어떤 걸 제일 궁금해하는지가 소설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2회부터 계속 사서 사진 않는구나 보내주셔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작가상이 더욱더 빛나는 순간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